2021년 제1기 경북도민 행복대학 울진 캠퍼스 개강식이 16일 오전 10시 왕피천공원 친환경농업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주최하고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개강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김정혜 울진군군의회 부의장, 최재혁 경북전문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와 입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선서 2021년 학년도 경북도민 행복대학 울진 캠퍼스 신입생 엄문수 최숙경 외 38명은 본대학의 교육인형 구현과 행복학습 공동체 문화학산을 위해 학생으로서 긍주와 명예를 지키며 학품을 수립하고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신입생 대표 엄문수 최숙경. 다음은 신입생 엄문수 최숙경 외 38명의 입학선서에 따라 전창걸 군수님의 2021학년도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캠퍼스 신입생 입학허가선언이 있겠습니다. 입학허가선언. 2021학년도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캠퍼스 신입생 엄문수 최숙경 외 38명은 소정의 입학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대학의 교육인형 구현에 따라 학풍을 수립하고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였으므로 2021학년도 본 대학 입학을 허가함. 2021년 4월 16일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캠퍼스 학장 전창걸.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고 또 해야 할 환경이 되면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군이 그런 여건에서는 상당히 조금 환경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 꾸준하게 전문 인력을 배출해 주신 경북전문대학교 최재혁 총장님 같은 그런 분이 계셔서 계속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학사과정, 전문대학과정을 졸업시키고 또 4년 대학에 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행복대학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전문대학교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 과정이 훌륭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경북전문대학교도 교수님 지원이라든가 이 학교 학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훌륭하게 우리 학생들이 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 처음 이렇게 행복대학을 입학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오늘 입학하신 분들이 모두 다 졸업을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군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안심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민의 학습력 신장과 도민 누구나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북형 행복학습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울진군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40명의 입학생들이 타시군 캠퍼스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3050 리더스 교육과정과 학습 커뮤니티를 통한 자격과정, 학습자 간 상호학습활동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행복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울진에서 선택한 교육 대상이 3050 리더스라고 합니다. 30대부터 50대가 중심이 돼서 지역을 이끌어가달라는 차원에서 울진군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7대 과제는 도에서 정해진 과제라서 전체 유명한 강사분이나 교수님들 모시고 특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게 대학이다 보니까 학습 커뮤니티를 둬서 교육생들 간에, 그 신입생들 간에 서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희망하는 가장 조사했을 때 많이 희망하는 민간 자격증이지만 심리학 관련되는 자격증 과정 두 개를 개설했고요. 그 과정 외에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 재능들을 서로 나눠주는 커뮤니티 학습 활동들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지역에 직접 나가서 생산적인 업무를 일을 담당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사회 나눔을 해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도 필요하고 남에게 봉사 활동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대학이 어떤 걸 자기 개발이나 사회 참여를 통해서 행복해진 삶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입학생들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30주 정해진 과목의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내용은 미래학, 시민학, 경북학,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학 등 7개 영역입니다. 입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70% 이상 출석 수강하고 사회 참여 활동을 5시간 이상 달성하면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에게는 명예도민 학사학위 수여와 우수학습자와 활동자에 대한 표창 및 자격과정 운영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울진군 평생교육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울진 캠퍼스를 이곳에서 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어서 12월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료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이렇게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이곳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엄기풍이고요. 지금 근남면 행곡 1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행곡 1리에 이사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정년 퇴직을 이제 맞습니다. 6월 30일이면은. 그래서 이제 울진군에 살기로 이제 결정한 이상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어떻게 사회 봉사를 할까 생각하던 차에 이제 이번 그 도민 행복대학이 개설이 돼가지고 제가 아마 1번으로 지원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일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울진 이제 군민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학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를 이제 펼쳐나가야죠. 펼쳐나가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이. 울진 군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경북도민 행복대학 울진 캠퍼스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평생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